돌, 영어로는 stone. 돌이란 흙다위가 굳어서 된 광물질의 단단한 덩어리를 말하며 바위보다는 작고 모래보다는 큰 것을 이릅니다. 예로부터 돌은 인간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일상생활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하였으며 무덤에 쓰여 사후의 안주처로 이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선사시대에는 신앙의 대상으로 돌이 자주 이용되었으며 개 중에 가장 아름다운 돌을 최고의 돌이라 하여 짱돌이라 칭하였습니다. 또한 극히 일부의 사람들은 날 때부터 머리가 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를 신이 내린 아이라 여긴 사람들은 그들을 숭배하는 의미로 돌대가리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법의 돌 제라스를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법의 돌 제라스가 케이틀린한테 WQ를 맞춰버리면서 돌멩이의 강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빡치주? 아프주? 차라리 그랬는 킬각을 보고 있던 제라스는 관심 없는 척 위아래로 무빙을 하다가 갑자기 스턴을 날리더니 단번에 케이틀린의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여기서 그냥 스턴을 박아버리고 갑이 부시에 제라스가 숨어있는 줄도 모르고 깝치는 파이크. 제라스는 침착하게 대기하다가 케이틀린한테 EWQ를 전부 맞춰버리면서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넌 죽었어? 바로 꼬라박아 바로 꼬라박아. 케인이 갱을 오자 공격적으로 호응을 하는 제라스. 이에 파이크가 그랩으로 저지하려 해보지만 그 순간 스턴 전멸로 그랩을 피함과 동시에 케이틀린을 묶어버리면서 적을 쓰러뜨립니다. 수고하세요. 아! 살려주세요. 결국 힘을 다한 제라스가 숨을 거두지만 체력도 도망갈 곳도 사라져버린 파이크에게 남은 것은 죽음. 그것뿐이었습니다. 야 이거 못 잡아? 부시에 박힌 핑크 와드가 지워지려 하자 분노한 파이크가 벽에 머리를 박습니다. 지금 뭐해? 나이스. 타워에서 그랩각을 보는 파이크. 하지만 제라스에게 파이크의 그랩은 여기? 닿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오 히어 미온! 팍 야 쉣! 살려줘! 아! 결국 안일하게 킬각을 재던 파이크는 숨통이 끊어집니다. 오소이! 아이 김어디 아이 김어디 다시 한번 바텀갱을 온 케인. 이에 케이틀린이 뒤늦게 도망쳐보지만 제라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김오띠 앙 김오띠 장전했는데 못 잡았으면 똥쌀 뻔. 여기 트위스티드 페이트가 있습니다. 트위스티드 페이트는 제드의 엄청난 공격에 숨을 거둘 뻔했지만 간발의 차이로 목숨을 부지합니다. 그냥 바로 하지만 이곳은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소환사의 협곡. 이러면 단 한 순간이라도 긴장의 끈에 놓아서는 안 됩니다. 안 죽었잖아. 난 궁 여기다 빡 쏴버리면은 뭐지? 아 이거 맛있겠다. 루덴의 메아리가 있는 제라스는 강력했고 안일하게 부시에 들어간 파이크는 숨을 거둡니다. 김어디? 계속되는 압박에 체력이 얼마 남지 않은 케이틀린. 오케이. 이에 제라스는 케이틀린이 집에 가지 못하도록 도발의 춤을 춥니다. 너 왜 대포를 안 먹어? 상대방이 미드 갱킹으로 숨을 거둔 제드. 이에 분노한 제라스가 빠르게 미드로 달려가 큐스킬과 궁극기 세 발을 전부 트위스티드 페이트한테 명중시키면서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맞춰버리면서. 이러면은 내려가요. 내려가는 척 하다가 올라갑니다. 츠페가 여기서 집에 가고 있죠. 그러면 잡았어요. 아이 김아지 방심하지 말라오 두페짱. 어? 뭐지? 계속되는 제라스의 활약에 위협을 느낀 이렐리아가 텔레포트를 탔습니다. 하지만 이렐리아는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제라스는 이미 세계관 최강자라는 사실 말입니다. 뭐하세요? 아, 김어지 뭐야 이건 또? 바로 탈진 박은 다음에 큐 맞춰버리면서?
마무리. 이것도 뭐야? 차례대로 그냥 맞춰버리면서? 마무리. 얘네 뭐야? 싸움이 길어지자 쓰러졌던 적들이 하나둘씩 예토전생을 하기 시작하여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지만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상황을 즐기는 제라스. 들어가자 트위스티드 페이트. 아 이지하구만. 이제 메사이 뽑아 결국 제라스 서폿의 하드캐리로 게임을 승리합니다.